안녕하세요. 교육 전문 채널 100%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대학 졸업 후 초봉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미국 대학교 전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월 4일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최근 대학 졸업자를 위한 노동시장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학부 과정을 졸업한 후 초임 연봉이 가장 높은 전공은 컴퓨터 공학, 액수는 평균 7만 4천 달러로 가장 높았습니다. 대체로 공학 전공자들의 졸업 후 초임 연봉이 높은 편이었는데요. 화학공학, 컴퓨터과학, 항공우주공학, 전기공학 등 공학 전공자들의 대학 졸업 후 초봉은 각각 7만 달러였습니다. 그 외에도 산업공학, 기계공학, 토목공학, 일반공학 학부 전공자들 역시 대학 졸업 후 대부분 6만 달러 정도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공학 전공이 아닌 대학 졸업생 중 가장 초임 연봉이 높은 학과는 경제학과 금융, 비즈니스 분석 전공자들입니다. 이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약 6만 달러 수준의 초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초봉을 가장 적게 받는 전공은 소비자학과와 공연예술학과, 일반사회과학 전공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두 3만 2천에서 4천 사이의 액수라고 하네요. 초봉 액수와 상관없이 실업률이 거의 0%에 가까운 전공은 메디컬 테크니션이었습니다. 이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의 초봉은 4만 8천 달러로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졸업 후 실업률이 가장 낮고 취업이 쉬운 전공이기도 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처럼 높은 취업률과 안정적인 고용이 가능한 학과로는 유아교육학과, 건설서비스학과, 초등교육학과, 사회서비스 등이 있었고 이 전공자들은 졸업 후 98% 수준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공들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고 실업률이 높은 전공은 대부분 초기 연봉도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반 사회과학 전공자, 미술, 공인예술 등의 전공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에 더해 낮은 액수의 초봉을 받고 있다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전국 실업률이 3.7%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졸자 실업률도 미국에서는 낮아진 모양새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였던 2020년 6월에는 무려 8.1%에 달했던 대졸자 실업률이지만 여러 영향을 받은 2022년 최근엔 2%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임금의 수준과 격차는 어떨까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공개한 추가 자료에 따르면 대학교만 졸업한 학사 학위 대졸자들의 연봉 평균은 5만 2천 달러 수준이고 대학 진학 없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임금 평균은 3만 달러라고 합니다. 이는 어림잡아도 약 2만 2천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팬데믹 이전에는 약 1만 5천 달러 수준이었다고 하니 고졸과 대졸 사이 임금 격차가 2년 사이에 7천 달러나 껑충 뛴 셈입니다. 인구가 줄어들어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적어지는 한국과 달리 많은 미국 학생들은 대학 진학 자체에 회의적입니다. 국립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전역에서 고등학교 졸업자 가운데 곧바로 대학에 입학한 비율은 63%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과 합쳐져 내년에는 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대학 졸업자를 위한 노동시장 보고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았다면 교육 전문 채널 100%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